진짜 멋있다. 오. 하나, 둘, 셋. Lagi hari ini nama Kurosaki. Halo semuanya bersama. Halo Kaju. Halo nama saya Yonga. Halo nama saya Junwon.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 sudah lama nih Kaijun nggak ikut konten. Banyak yang nyari lo. Nggak dipanggil. Saya sudah panggil Anda tidur terus. ketahuan nih bohong. Tapi kali ini Kak Jun sangat bersedia untuk datang konten. Dia sampai kurangi waktu tidur sekarang yang ngantuk-ngantuk. Kenapa? Karena hari ini mau review tentang video Wonderland Indonesia yang kedua. Dan banyak juga teman-temannya sudah komen, Kak tolong dong reaksi dan coba ditonton Wonderland Indonesia yang kedua. Banyak request, jadi hari ini kita berkumpul untuk mereview. Review. 저희가 인사하기 전에 잠깐 제가 1탄을 보여드렸었잖아요. 원더랜드 인도네시아. 약간 좀 그런 환타지적으로 좀 표현한 거. 음악도 너무 예쁘다. 대자연. 나 약간 뭉클해. 오, 나도 눈물 날라해. 영상 보시고 어떠세요, 느낌이? 전 좀 알라딘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났고 생각보다 그런 머리 장식이나 귀걸이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화려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되게 새로웠어요. 또? 저는 CG가 좀 인상 깊어가지고 아바타 같은 건데 뭔가 아바타보다 더 멋지고 드래곤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좀 인상 깊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한국은 독립기념일이나 광복절 이제 경건하게 좀 조용히 보내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축제 분위기라서 조금 놀이도 하고 축제로 즐기는 분위기거든요. 그럼 우리 막 윷놀이 이런 것처럼 네, 그런 맞아요. 전통놀이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전통놀이나 아니면은 뭐 구슬 옮기기나 이런 간단한 놀이로도 이런 날을 좀 기념하고 네, 같이 이렇게 좀 즐기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우선은 지금 여기 RP랩이라는 분이 이 영상 프로듀싱부터 제작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직 20대이신 분이고 유튜버 겸 이제 뮤직 음악도 만드시고 직접 프로듀싱까지 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이만큼 인도네시아를 자국을 되게 사랑하는구나 애국심이 좀 느껴지는. 네, 나오시는 여자분 성함이 노비아 박딤이라는 분이신데 가수분이세요. 근데 그 목소리가 정말 인도네시아 그런 가곡이라든지 그런 노래들과 너무 잘 어울리고 귀에 좀 잘 들리는 목소리여가지고 네네 맞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네. 주둘리야 Secret 우산다라. 이야 우산다라. 진짜 영화 시작하는 것 같다. 그소치한 우산다라야 그렇디야. 이야 여기 RP랩. 이것도 다 CG일 거 아니에요. 그 뱀. 아까 소가 알람 스피드 있니. 이런 부엉이 같은 거는 뭐 상징적인 캐릭터인가요? 네, 실제 네. 발리의 상징적인 그런 새인데 그걸 좀 캐릭터화해서 들어가려고. 멍하니까 집다. 또 기타 오빠 사람은 되나? 이야 이야. 아까 봐서 있는. 루아? 루아? 루아?
이 노래는 좀 한국 노래랑 비슷해서 익숙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귀여워. 이것도 다 시즌인가? 기본적으로 화면적인 건데 이제 사람들이라든지 뒤 풍경 이런 거는 실제 있는 거. 이런 건 실제 같고 아까 그건 다 CG 같은데. 오, 개짝! 지금 기다려야 네 머리가 개짝. 그러니까 지금 기다려. 전통춤 같은 거. 머리 엄청 무거울 것 같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족들. 그쵸. 오늘 바사 바탁. 오 이야 내 산업 바탁 니스. 아까 그럼 브라나시 가고 그만. 아까 누가 부르면? 이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노래 부르는 사람? 여자분이 계속 보면 아, 얼굴이 엄청 달라 보이는데 화장이라든지 그런 장식. 이 kayaknya kelihatan damai ya. Peaceful banget. 드론으로 찍은 거 같아. 근데 한국 같이 자연스러워. 뒤에 좀 있어. 오. 와. 너무 마음에. 해야 파리. 이분이 입고 있으신 의상 이런 것도 전통 의상. 그 패턴을 조금 현대화 시켜서 입으신 것도 있고. 지금 나오는 것 중에 사자 후라이.
사랑 같은 탈을 쓴 있잖아요. 네. 그게 발리 전통 팔춤입니다. 우리나라 호랑이 팔춤. 랩도 있네. 이런 느낌. 그래, 너네 공격해라. 나는 우리가 우리 거 알아서 지킨다 이런 느낌. 알아서 이길 수 있다. 약간. 문제니? 오. 이거 네가 이거 했던 그런 거야? 문제니 가루다. Sekarang itu untuk kita benar-benar mengingat pahlawan-pahlawan yang sudah gugur ya? Iya. Oh.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전쟁, 신문지에서 이제 전쟁이 나고 이제 희생하신 분들 산골이라는 지금 나오는 게 인도네시아어예요? 네, 지금 나오는 게 영어와 인도네시아 섞어서 나온 부분이라고 나오고 있고 지금 용이 공격을 받을 때 다른 새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독수리예요. 인도네시아의 상징이거든요. 파란색 가로다라고 해서 이렇게 발을 생겼고 지금 아마 보시면 나오는 독수리 새의 모양이 나오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가로다라는 독수리가 약간 좀 민족의 힘, 단결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서 귀여워. 오, 잘한다. 그리고 심지어 화려하네요.
나는 이 자리 지키겠다 살짝 이런 느낌인데. 안녕. 네, 자 그러면 저희 파트 2 원더랜드 인도네시아 보셨는데 어떠세요? 뜨지마 그새 망할테니까 집도 아 고마워 아까 코끼리 갔다 놀러 간다 padahal sekarang di sini udah nggak panas lagi tapi aku keringetan waktu tadi kayak diserbu gitu kayak dijajah itu sampai tanganku keringetan guys. 저는 네. 일단은 봤을 때 이제 여자분 장신구 막 금이라던가 네네네. 이렇게 그거에 좀 전통복 네 전통복에 계속 눈이 갔었는데 2탄은 스토리 위주로 눈에 띄었거든요. 막 네네. 결국에는 드래곤을 물리치고 네. 독수리가 지켜줘서 그렇게 이겨냈다. 이겨냈다 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스토리가 더 눈에 띄었다. 네네 네네네. 1탄이랑 2탄이랑 다르게 Jadi waktu Wonderland Indonesia pertama, aku sangat tersentuh pada waktu terdengar suara proklamasi kemerdekaan Indonesia. Iya iya. Dan yang kedua ini, yang poinnya itu. Oh tuh mengenangkan cipta. Iya benar guys. Apalagi kita tuh siap upacara. Masih ingat gak? Mengenangkan cipta mulai. Nah gitu kan. Jadi kayak bener-bener ya yeah, terasa kayak. Kembali lagi waktu masa sekolah plus kayak berada di Indonesia juga betul. Dan mungkin karena lirik-lirik lagunya juga sangat menyentuh ya jadi nggak tahu tadi kenapa ikut-ikut nyanyi otomatis pasti sih kita nggak janji ya sama sekali jadi karena ini lagu yang kita tahu kan iya, jadi ya kita tiba-tiba ngikut baca liriknya soalnya teringat masa waktu sekolah. Iya, kita harus mengingat pahlawan-pahlawan. Iya, dan juga pasti ada arti-arti yang tersembunyi juga kayaknya. Betul, tapi betul betul. Yang aku belum tahu. Belum sempat kita ketahui gitu. Belum kita bisa kita catch tadi. Jadi kalau teman-teman mungkin ada beberapa poin penting yang ketinggalan dilewatkan dari Kak Jun dan aku, please di komen karena aku benar-benar pengen benar-benar memahami isi video ini yang apa yang dimaksud oleh Alfiref ya dan juga pasti ada juga dari teman-teman yang pendapatnya kenapa kamu nggak pelajari aja dulu videonya tapi kali ini kan benar-benar mereview untuk pertama kalinya ya guys kita nonton sengaja biar kita benar-benar bisa mereview dengan yang jujur gitu loh betul, betul, betul. Tapi nanti setelah teman-teman komen pasti kita nonton lagi setelah mengerti dan kita ketahui makna-makna yang tersembunyi pasti kita nonton lagi pasti beda lagi deh rasanya betul, betul, ya betul, gak sih? 저도 2탄이 조금 더 스토리가 있으니까 더 화려하고 뭔가 더 좀 빨리 끝나는 느낌? 좀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좀 일찍 끝났고요 네. 노래, 음악 같은 경우도 1탄보다는 2탄이 더 다양하고 그 되게 많은 부분들이 나오는데 네. 그게 저는 한 곡처럼 느껴졌거든요. 아~ 어느 순간 딱 들으면은 바뀌어 있고 어느 순간 딱 바뀌어 있고 막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서 그것도 되게 좋았고 여자 옷 같은 경우도 1탄엔 좀 더 뭔가 저희가 좀 생소한 전통 의상 같은 게 나왔으면은 2탄에서는 드레스 같은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흰색이랑 빨간색 국기처럼 네네. 옷 입고 춤추시는 네네. 한국이랑 독립기념일은 이틀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되게 분위기상으로 정서적으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 그래서 꼭 영상 보여드리고 싶었고 인도네시아 이런 자연이라든지 이런 아름다움도 좀 보셨으면 해서 초대했는데 네, 어떻게 인도네시아에 조금 관심이 생기셨나요? 네, 꼭 네. 한 번쯤은 여행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편집 찍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네. 한번 꼭 기회가 되면 인도네시아 여행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리 ini sampai sini saja. Jangan lupa please di like, di subscribe dan di komen juga ya. Jangan lupa share ke teman-teman. Annyeong. Bye bye.